오공백 팔답방 비엠장. 팔답방 비엠장. 오공백은 장갑이 조금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여기서 헤비라인을 갈 수는 있는데 뭐 가봤자 딜교환 자체가 조금 힘들지. 상대방 헤비 한발 쏘는 것도 도탄날 위험도 있고 나는 상대방 헤비가 쏘는 거에 무조건 뚫리기 때문에 거의 자주포도 있고 헤비라인을 가봤자 괜히 어벙벙벙 하다가 죽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쪽 기지 쪽에서 해변가로 오는 혹시 빠르게 올 수 있는 적 중형 전차나 아니면은 경전차를 죽여볼까 하고 여기 일단 초반에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일단 언덕, 상대방보다 언덕에 위치하면은 좋지. 그리고 상대가 오는 거를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상대방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궤돌 오게 되면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6발 클립에다가 그걸 노리고 지금 이쪽 자리에 숨어있는 거. 태양가에 아무나 와라. 아무나 오면은 조져버리겠다. 해안가로 적이 안 오고 있고 적 T-34가 지금 가운데 쪽 헤비라인 쪽 가운데 길로 올라간 게 확인이 돼가지고 가운데로 간 T-34를 쏠 수 있는 위치 이쪽에서 저쪽 가운데 길이 보이지. 여기서 보이지. 예측샷 쏘는거 예측샷. 경전차 이 위치가 보면은 약간 수풀이 있어서 쏴도 안 들키는 경우가 발생해. 앞에 수풀이 아예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쏘면 들킬거야. 안 들키네. 아 이거 잠깐만. 쏴도 안 들키는 게 아니라 이미 들켰어. 지금 내 육감이 없어. 지금 오공백 육감이 없어. 그래서 육감이 안 뜨네. 아마 들켰을 거야 분명히. 적에게 내 위치가 들켰는데. 지금 T3이랑 야판이 지금 야판은 올라오고 T3이는 언덕에 있는 아고에를 쏘고 있고 지금 퍼싱이 개피기 때문에 퍼싱을 먼저 죽이고 나서 야판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나 퍼싱 먼저 죽이고 사람이도 쏘고 야판이 아군 자주포 죽이고 핵캐치인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핵캐치 야판 죽였어. 일단 기지 쪽은 신경 쓸 필요 없지.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적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T3이랑 프로토 장전 돌리고 나서 T3이 죽이는 게
더 좋지. 일단 프로토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면 프로토는 상당히 단단해서 맞추기도 쉽지도 않고. 장전 끝나면 T31을 우선적으로 잡으러 가는 거지. 장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장전이 이제 거의 다 됐잖아. 그러니까 장전이 되는 시간에 맞게 예상을 해서 움직이려는 거지. 적이 있는 데까지. 초보들이 이런 클릭 전차를 쓸 때 잘 신경 안 쓰는 게 장전 시간인데, 보통 장전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장전이 다 되고 나서 움직이는데,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딜러스가 많이 유발해. 클릭 전차 탈 때는 장전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적에게 다가가던가 아니면은 미리 무빙을 해야 돼. 장전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클릭 전차가 약간 어려운 거지. 아, 이걸 프로토를 죽였어야 되는데 세 발로 안 죽더라고. 장전 돌리고, 지금은 자주퍼를 우선 죽인 게 좋지. 슈퍼퍼싱 두 대가 패켓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프로토가 언덕을 먹고 있는데, 아, 방금 프로토를 못 죽였기 때문에 일단은 자주포를 먼저 죽여야 돼. 확실한 방법이지. 괜히 지금 자주포를 안 죽이고 프로토르나 슈퍼퍼싱이나 먼저 싸우게 되면은 적 자주포에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게 좋지. 이제 딸피 프로토를 잡는 게 베스트지. 슈퍼퍼싱 두 명은 반대쪽 라인에 있으니까, 헤비 라인에 있으니까 프로토를 먼저 죽여야 되는데. 슈퍼퍼싱 있냐? 지금 슈퍼퍼싱 피가 1064고 그 5500 빵중률로 저 슈퍼퍼싱의 약점을 쏘는 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 슈퍼퍼싱 싸보기보다는 일단 우리 베이스 쪽으로 올라가는 걸 택했어. 맞추기도 힘들고 키도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 나 혼자잖아. 1대3 상황이잖아. 이럴 때는 약간 신경을 쓰면서 게임해야 돼. 매발이면은 지금 아까 헬캣을 죽인 슈퍼퍼싱을 죽일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슈퍼퍼싱을 잡으러 가는데 슈퍼퍼싱이 없어. 헬캣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숨었는지 없어가지고 일단 맵을 사이드 쪽으로 삥 도는 거지. 지금 내가 육감도 없기 때문에, 지금 들키는지 안 들키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맵 사이드로 이동하는 게 좋아. 이럴 때는 이쪽 언덕 위에서 혹시 아군 베이스 쪽으로 적이 올라가나 스팟 한번 해보고. 없어. 적들이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 이번에는 적배 언덕 쪽 한번 올라가 봤지. 얘네들이 혹시 기방을 하고 있나? 근데 여기서도 안 보여. 아니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지? 세 명이?
세 명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지금 내가 피가 많지구나. 오, 오케이, 발견. 장대 돌리고. 지금 슈퍼파싱 한 명이 점령 중이야.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야, 한 명. 지금 저 두 명은 오류고 한 명이 점령 중인데 지금 16발 클립에다가 헬기를 뿌려서 잡은 거지. 차분하게. 오케이, 잡았고 피5 남았어. 이제 상대방 슈퍼퍼싱 한 대 남았는데 저 슈퍼퍼싱이 피가 적지가 않아. 지금 남은 슈퍼퍼싱 피가 735야.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발견. 지금 내가 언덕 위에 있어서 얘를 쏠 수 있긴 한데 근데 슈퍼파싱이 안각이 나쁜 탱크가 아니라서 안각이 되게 좋아. 부각도 좋고 안각도 좋은 탱크라서 여기서 나가다가 쏘면은 내가 맞아서 죽겠지. 피가 오라서 한 방이면 죽거든. 그래서 내려가는 거 택했어. 일단 이 상태에서 계속 대치를 하면은 무승부가 나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내려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아군 베이스에 건물을 이용해서 이기자 했는데 뒤로 따라왔어. 오, 근데 한발 빗나가가지고 일단 올라가고. 내 예상보다 슈퍼퍼싱이 상당히 빠르더라고. 원래 이렇게 빨랐나? 생각했었어. 일단 언덕을 올라가서 시간이 40초 남았지 지금. 나이스 풀. 여기 좀 운 좋게 불이 났어. 이제 한 방이거든? 저 슈퍼퍼싱 한 방이면 죽는데 문제는 나도 한 방이 나는 거. 일단 스팟이 사라졌지. 지금 저 슈퍼퍼싱은 내가 이쪽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슈퍼퍼싱은 언덕 쪽으로 보고 있겠지. 자. 오. 7킬. 7킬이랑 딜은 5381딜 해가지고 에이스를 땄어.